미나상 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어느 한 간호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저번 주에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 개인 메일이라든지 DM으로 제발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유튜브 댓글에까지 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나라고 제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와. 세상에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사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끔찍한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가져올 때, 뭐, 일어난 지 얼마 안된 사건인데, 뭐,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 라고 좀 만만하게 보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대본 만드는 데만 거의 이틀이 걸릴 정도로 의외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알려진 지한 저번 주, 저저번 주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제가, 한국 유튜버 최초로 이렇게 화면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그 사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병원입니다. 자, 2016년 9월 도쿄 인근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한 병원에서 환자 두 명이 갑자기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급사한 거야. 그게 바로 이 오호구치 병원입니다. 그런데 조사하던 결과 사망한 게이두 명뿐만이 아니라 3개월 동안 48명이 잇따라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야. 말하면서 지금 소름 끼쳤어. 그래서 3개월에 병원에서 48명, 그리고 또두명 죽었으니까 50명이 넘는 사람이 병원에 죽었단 말이야? 3개월 동안? 그래서 경찰이 이게 연쇄살인일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 자, 그리고 8일 NHK 등에 따르면 카나가와현 경찰이 2016년 9월 18일 링거를 맡고 있다가 죽은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신데 이 링거에서 뭐가 나왔냐? 바로 계면 활성제 성분의 소독약이 나온 거야. 그래서 80대 입원 환자 두 명이 죽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짓을 한게 해당 병원의 수간호사였던 쿠보키 아유미라는 여성을 7일날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 이제 막 기나긴 수사를 펼치다가 드디어 범인을 체포했습니다라는 그 기자회견을 한게 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줄 알겠죠? 기자회견하고 이게 막 방송으로 다 나갈 정도면. 그래서 제가 그 경찰분이 기자회견했던 장면 가지고 왔습니다. 横浜市神奈川区大口通り所在の病院施設における入院患者殺人事件に関して、平成28年9月23日より神奈川警察署に特別捜査本部を設置し、鋭意捜査中でありましたが、本日、被疑者を検挙いたしました。
자, 경찰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요코하마시 카나가와구 오우치도리 소재의 병원 진료실에서 일어났던 입원 환자 살해 사건에 관련해서 해세 28년 9월 3일 카나가와 경찰서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경찰은 일단은 두 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그 피의자한테 적용했어. 두 명의 환자만 죽인 걸로. 자, 경찰에 따르면 링거를 통해서 소독액이 투여된 80대 환자 두 명은 링거를 맞고 나서 바로 몇 시간 뒤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어요. 당시 부검 결과 살균 효과가 가장 강한 살균 효과가 아주 강한 그 소독액이 포함되었던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해자들이 맞았던 그 링거 줄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누군지 지금부터 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살인 혐의로 체포된 것은 요코하마시 오우구치 병원에서 당시 간호사로 근무했던 이 쿠보키 아유미상입니다. 자, 그때 당시 나이가 31야. 자, 오우구치 병원에서는 2016년 니시카와 소우조상과 니시카와 소우조 씨와 야츠마키 노부오 씨가 잇따라서 죽어버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두 사람의 체내에서 지아미토르라는 그 소독액이 발견된 거야. 이 소독액에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카나가와 현경은 6월 29일부터 이 쿠보키를 용의자 선상에 두고 임의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어. 자, 바로 이 두 분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이세요. 자, 쿠보키는 2016년 9월 18일 당시 입원해 있었던 88세의 환자 니시카와 소우조 씨. 자, 이분이 바로 니시카와 소우조 씨예요. 이 갈색 옷 입으신 분. 그리고 야츠마키 노부오 씨, 당시 나이 88살 대신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두 분의 링겔에다가 그 계면 활성제 성분의 소독약을 투여해가지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진행 사항을 조금 쉽게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가 4층입니다. 4층은요, 401호부터 410호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 4층에는 널스 스테이션이 있었어. 그 간호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기 널스 스테이션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2016년 9월 13일에 이 니시카와 씨가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4일에 야츠마키상이 입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있죠. 여기에 지금 입원해 하고 계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두 분이 같이 여기 있었고. 자, 그리고 17일부터 19일분에 그 닌겔 있죠. 이 닌겔이 1층 약재과에서 4층 널스 스테이션으로 옮겨졌어. 닌겔들이.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약재과가 여기 있는 거야. 자물쇠 관리를 하는 약사 두 명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닌겔 모두에는 그 라벨에다가 날짜, 그리고 환자 명이 적혀 있었어. 이거는 누구 환자의 닌겔, 이거는 누구 환자의 닌겔, 몇월 며칠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었어. 자, 그리고 17일날 오전 널스 스테이션으로 이 닌겔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널스 스테이션 안쪽에 여러분 닌겔을 옮겨왔고 1층의 약재과에 그게 있으면 뭐해. 널스 스테이션에는 여러분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았어.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20일 오전 10시 사용했던 모든 닌겔들이 일괄 반입이 됩니다. 야츠마키 씨에게 사용됐던 수액은 그 일본에는 산링큐라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일을 연속으로 쉬는 거야. 뭐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산링큐라고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쉬는 날이 있는데 이 연휴에 첫 번째 날에 이 수액을 받으세요. 야츠마키 씨가. 그리고 17일 오전 병원 1층의 약재부에서 야마츠키 씨 병실에 있는 4층 간호실로 그 닌겔이 옮겨졌지.
그래서 그 옮겨진 수액을 이분이 맞으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18일 오전 7시에 이 니시카와 소조 씨가 사망을 합니다. 오전 4:55경에 야츠마키 노부오 씨도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하루 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야. 수액을 받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간호사분들 혹시 제 방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링게를 여러분 이렇게 맞잖아. 링게를 맞으면 여기 이렇게 뭐 똑똑똑 떨어지는 거 있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링게를 주사를 꽂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저기에다가 구멍이 뚫려있는 걸 누가 발견한 거야. 이렇게. 이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야. 저기 밑에 링게를 꽂고 저렇게 주사를 놓는데 저기다가 저런 식으로 놔서 이 두 분을 죽인 거야. 자, 병원 관계자가 노보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링거 내에 구멍이 나 있는 점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그 링게를 이렇게 막 버리려고 하는데 이상하다. 밑에 보면 구멍이 있네. 이게 여기 왜 구멍이 있지?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의심을 한 거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살해냈냐. 출퇴근 시간이 다르잖아. 간호사분들은 야간 있고 뭐 오전 있고 야간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야간 근무 뭐 데이 근무가 있고 낮 근무가 있고. 그래서 이 타이밍을 노린 거야. 바뀌면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야근을 할 때 야근 인계를 받을 때 이 할아버지의 병원에 병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소독액을 넣고 사망을 하게끔 만든 거지. 그리고 그녀도 그렇게 잡았겠어요. 근무 교대할 때 간호사 인수인계 받을 때 그 시간대에 저질렀어요 라고 자백을 한 거야. 자, 2016년 9월 18일 이 쿠버키 용의자는요 오후 5시부터 야근 근무 인수를 위해서 오후 3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니시카와 씨의 용태가 4시 50분에 갑자기 급변을 해요. 그녀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시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1시간 5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 니시카와 씨의 상태가 급변해. 그런데 이 니시카와 씨의 상태가 급변하기 전 5분 전에 같은 직장 동료가 그녀가 이 쿠보키상의 병실에 들어간 거를 봤다라는 증언이 나와. 자, 이런 상황에서 야간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분들을 사망시키려고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계면활성제 염화벤잘코늄을 포함된 그 소독액 지아미토르라는 그 약을 닌게를 주사한 거야. 자, 9월 20일 오후 4시경 갑자기 심장폭동이 막 저하돼서 4시 55분쯤 사망한 야스마키상. 그의 몸에서도 계면활성제가 검출됩니다. 그녀는 네, 제가 야츠마키 노부오 씨도 지하미토로 투여해서 죽여버렸어요 라고 말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하미토르가 뭐예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하미토르라는 소독약이에요. 사실 이거는 극약, 독약 이런 걸로 지정되어 있진 않아. 그렇지만 고농도 그대로, 이거 그대로 체내에 들어가면 다발성 장기부전 및 혈관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게 매우 위험한 물질인 거지. 자, 지아미토르는요 일반적으로 벤잘코늄 염화물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고 외용 살균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대. 자, 그리고 계면활성제는요 물질과 물질의 경계면에서 그 성질을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래. 그래서 눈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실명을 할 수 있고 이게 몸으로 들어가면 내장이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방울 속에 혼합시키는 거, 닌겔 속에 넣는 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지. 자, 카나가와 현경은요 사실 처음에 그녀가 잡히자마자 네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한 건 아니야. 처음에 그녀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라고 부정했어. 자, 그런데 이 시기, 이 두 분이 돌아가던 시기에 또 다른 입원 환자도 죽은 거야. 갑자기. 자, 당시 경찰이 조사한 결과 당시 89세의 남성과 78세의 여성도 갑자기 죽은 거야. 급사한 거야. 그런데 이 두 명의 몸에서도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자, 쿠버키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제 1번어로 그 1번 뉴스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은 인간자는 다이나이니 뭐 쇼도쿠에키오 이랬다. 니주닝그라이였다. 요타이큐엔도 미루노가 이하데 지분가 이나이였지니 신데우시깠다. 지분노 키무노 또긴 이나쿠나루도 가족구에노 세츠메가 멘도우데 니가테다따노. 이렇게 올렸어. 제 말을 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혹가나 뉴인간자는 타이나니 뭐 쇼쿠에키오 이랬다. 니주닝그라이였다. 이게 뭐냐면 다른 입원 환자들한테도 소독약 넣었어요? 한 20명 정도? 아니 갑자기 몸 상태가 바뀌는 거 급변하면 그런 거 보는 것도 좀 싫고 그냥 제가 없을 때 죽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근무할 때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좀 싫었어요. 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자기 근무 때 죽으면 가족한테 그 왜 죽었는지 설명해야 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런 거 좀 싫거든요. 내가 일하지 않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한 20명 정도? 네, 제가 그렇게 소독약 넣어서 죽였어요. 이렇게 말했대. 실제 자백을 한 거야, 그녀가. 자, 그러면 그녀의 프로필을 제가 조금 알려드려야겠죠.